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석 보안장은 공동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감독 당국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이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기생명국이 오늘 이병헌 회장 주재로 고객정보 유출 대책회의를 열고 개인 고객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금융에서는 지난해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 고퓨지주 부당 대출 사건, 직원들의 국민투자 기금 채권 위조 횡령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올 들어 국민카드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3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의 키리졸브 북수리 연습과 관련한 외전을 하고 있다며 평양 타격을 노리는 전쟁 연습을 어떻게 방어적 공격이라고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이 힘에 매달려 핵전쟁에 불을 들게 된다면 1,100배의 강력한 방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앞두고 주요 철도 관련이 크게 올라 각종 문자에 분산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에 따르면 주요 채소의 구매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평균 30%가량 올라 애호강은 40%, 휘청우에는 21%, 특히 콧고추는 67% 뛰었습니다. 최고가격 또한 영하 10도를 밑도는 전국의 한파 때문으로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5도로 지난주보다 평균 6도가량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의 서울대 교수장인 염수정 특기경인 서울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특이경 사인으로 첫 이사를 직전했습니다. 염특기경은 오늘 오전 서울 우정구 부산동 운천의 마을에서 주일 이사를 직전하고 예수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다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염특기경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수위욕이라며 욕심을 버리고 정신과 마음, 삶 전체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동안 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기를 주입한 놀이기구 이른바 에어바운스가 주저앉으면서 붕대에 빠졌던 9살 친구들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 어제 오전 11시쯤 인천 송도 컨벤시아 1층에 설치된 3미터로 피해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중 놀이기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딸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놀이